이재명 의원과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궁합이라든지 이런 거. 궁합이라면 일단 극과 극이지. 극과 극이에요? 정말 안 맞지. 정말 이 두 분이 안 맞아요? 잠유충이니까 절대로 맞을 수가 없지. 그리고 얘기했듯이 이 사람의 또 이 사람으로만 따진다면 이재명이라는 양반은 근기나 끈기나 또 신뢰 같은 게 있는 사람이야.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봉주 의원은 가벼우신 분이거든. 그러니까 벌써부터 그 두 사람이 궁합 자체가 안 맞는데 좋은 시너지가 나올 수는 없겠지. 거기에다가 또 뭐 정봉주 의원이 혹여라도 이재명 대표하고 뭐 트러블이라도 있다. 아마 그렇게 되면은 나락으로 추락하는 거지. 그래서 그런지 정봉주 의원의 변화가 자꾸 일어날 거야. 근데 그분은 그냥 꼼짝 말고 민주당에 있는 게 제일 좋은데 모르겠어. 어떤 변화를 가지실란가? 아, 그 전에 정봉주 의원이 명팔이라고 좀 뭐라고 막 아무튼 하긴 했는데 아,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? 그러면 왜냐하면 민주당은 거의 이재명이라는 대표를 거의 추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람하고 트러블을 가졌다 이런 자체가 당원들한테 밉상 보이는 거잖아. 그러니까 하지 말을 짓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사람이라는 게 아까도 서두도 얘기했듯이 내가 죽을 운이면은 죽을 짓을 해. 꼭 해.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도 이대로 그냥 트러블 없이 갔으면 최고위원이 대구도 날 사람인데 꼭 그런 거를 분위기를 만들잖아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낙선하게 되고 추락하게 되는 거지. 일단 궁합은 안 맞다. 정말 극과 극이지. 아마 정봉주 의원이 변화 같은 거 갖지 말고 그냥 심기일전하고 뭐 백의종군 한다는 식으로 그래도 민주당에 남아 있어야 차후에 기회를 다시 한번 노릴 수 있겠지. 변화 가지면 안 되는데 자꾸 변화를 가지실 것 같아. 남 탓하고 이 탓하고 저 탓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정치인들 그 얘기 남들 그 좀 그런 거 안 해야 될 텐데 그분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. 아무튼 이재명 대표하고는 너무 궁합적으로는 안 맞는다는 거.